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내래TV 우리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또 클릭해 주시고 또 댓글을 달아주셔서 너무나 큰 힘이 되고요. 또 북한 선교 하는데 신이 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주신 또 우리 북한 선교 팀에 주신 그 북한 선교 비전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20여 년 전 중국에서부터 북한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하면서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 북한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하면은 성경 통독 백독 학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 북한 형제 자매들이 함께 1년 6개월 이렇게 합숙하면서 신약 성경 100독, 구약 성경 20독, 또 성경 암송 1000절, 또 매일 3시간 이상 기도, 또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또 서로 부딪히면서 다듬어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북한 출신 하나님의 용사들을 일으키는 것이 저의 비전이었고 또 사역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열매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지금 목사님이 되시고 그래서는 지금 서울 지역에 6개 교회를 개척해서 탈북자 교회 6개 교회를 사역하고 있고요. 현재 신대원에 6명, 또 학부에 7명, 또 많은 일반 대학을 다니고 있고요. 또 졸업해서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북한 출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의 용사들을 많이 일으켜 주신 이 방법이 저는 북한 선교의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그 방법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제가 작년에는 2020년도에는 제가 신장이 좋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하게 하셨어요. 이식 수술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사역에 대한 그 열정을 부어주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경기도 광주에서 성경통독반을 하고 있으면서 또한 5월 3일에는 제주도에 성경통독학교를 다시 세워서 제주도에서 다시 탈북민 성경통독 백독학교를 시작하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아마 올해 10월달이나 9월달이나 10월달쯤에는 울산 지역에 또 탈북민 성경통독 백독학교가 세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탈북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목포, 또 전주 이런 많은 지역에 탈북민 성경 통독학 백독학교를 세워가지고 동시다발로 매년 많은 북한 출신 하나님의 용사들을 일으키는 것이 저의 비전이고 저의 사역 방법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또 우리 내래TV를 클릭해 주시는 여러분, 끝까지 기도로 또 물질로 헌신으로 이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